이슈 상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최근에 이제 유가가 오르면서 강관에 주목하는 분들이 좀 많은데 어떤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될까요? 네, 지금 같은 분위기 쪽에서 일단 에너지에 대한 또 에너지 패권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 쪽에서 그렇게 되면 지금 유가가 올라오다 보니까 기존에 어떤 갖고 있던 쉐일 오일이나 쉐일 가스 같은 경우도 어떤 개발붐이 확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이에 따라서 투자를 확대하게 되면 결국은 어떤 매장된 석유를 끌어올릴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쪽은 또 어디냐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뭐 관련된 시추선이나 플랜트들 그리고 또 어떤 이와 관련된 강관 쪽도 가장 큰 수혜가 되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목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또 리오프닝 쪽이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미국이나 또 유럽 그리고 또 신흥국까지도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면서 그동안 떨어졌던 성장 동력을 찾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또 수혜도 볼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주목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또 관관주들 여러 종목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휴스틸이라는 회사가 눈길이 가고 있는데 국내 한 2위 규모의 관관 회사입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배관용 관관 특히 이쪽은 증기나 물 관련된 쪽이 움직이게 되게 되고요. 그 밖에 또 구조용으로 보여지고 있는 토목과 건축 그리고 또 유정용으로 바라보고 있는 굴착과 채유 관련된 쪽에 관관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미국의 반덤핑 관세를 강화시키면서 나왔던 변화 때문에 아무래도 위축된 부분들은 있다고 하더라도 지난번에 WTO에서 승소한 만큼 어느 정도 또 유리한 입장 쪽에서의 변화를 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 관점에서 미국의 또 강한 압박이 이어지기 때문에 미국에 직접 투자를 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바뀌어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텍사스주에 신규 공장을 설립하겠다라는 입장도 나오고 있고 게다가 또 군산 공장이나 이런 기존의 공장들도 투자를 통해서 좀 더 설비 투자의 확장이 나오게 되면 실적에 대한 변화가 좀 더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630억 정도로 전년 대비해서 258% 증가를 했고요. 그런데 지금 그 시총이 1,400억대밖에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실적 대비 저평가 그리고 또 PBR 0.3배 수준이라고 하게 되면 자산 대비 저평가가 뚜렷하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여전히 저평가의 해소와 이에 변화가 같이 이어질 수 있겠다는 쪽에서 보게 되면 약간 매수가는 한 18,000원대 밑에 정도쯤으로 바라보시면서 목표가는 1차로 직전 고점대가 넘어가는 한 21,000원대 정도를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6,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강관 관련주 중에서 실적 호조가 지속되고 있는 휴스틸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21,000원, 손절가 16,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다음은 임순재 소장님.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발발하면서 농산물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비료주도 주목받고 있고 주가도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네, 뭐 최근 들어 이제 우크라이나발로 이제 에그플레이션이 이제 좀 더 확산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뭐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지역에 이제 농산물에 대한 부분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금일 같은 경우 지금 사료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한 흐름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조금 같이 보셔야 될 게 이제 그 농산물에 들어간 이제 비료 관련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료 같은 경우 주로 이제 많이 쓰고 있는 게 뭐 작년 말에 한번 얘기가 나왔었던 요소 관련된 부분인데 석탄을 써서 이제 만들 수도 있지만 천연가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인광성이나 염화칼슘 등을 이제 등이 이제 사용이 되는데요. 그게 이제 대부분 다 국내에서는 수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관련 제품들의 가격들이 다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전일 같은 경우도 한 4% 올랐는데 최근에 이제 강한 그 흐름세 오르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염화칼륨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 3대 산지다라고 보면 뭐 러시아, 벨라루스, 캐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러시아나 벨라루스 관련 쪽에 그런 생산량이 많은데 이쪽에서 전쟁 때문에 경제 제재를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뭐 관련된 수급이 꼬이면서 가격이 상승할 거는 뭐 불보듯이 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뭐 농협 국내 이제 비료는 대부분 복합 비료는 이제 농협 중앙에서 발주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최근에 이제 발주하는 그 양 자체가 뭐 가격 양은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일단 단가가 조금 인상된 그런 수준으로 해서 지금 발주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추가적으로 오른다라고 하게 되면 그 가격이 추가적으로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비료 회사 관련 쪽도 일단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중에서 제가 오늘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조비라는 종목입니다. 뭐 국내 비료 생산 업체로 이제 업계 4위 정도 되고 시장 점유율은 9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 점유율은 뭐 2018년도 6.7%에서 재작년 2020년에 이제 9.5%로 이제 꾸준히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작년 같은 경우 매출이 한 15% 증가한 846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영업이익은 한 19% 떨어진 이제 31억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이제 수익성 좀 악화 차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원자재 상승 관련돼서 뭐 좀 말씀드렸듯이 이제 비료 가격에 대한 이제 그 인상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농협이 올해 발주한 금액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조비가 그 납품 계약을 한 게 1,186억을 일단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작년도에 426억을 이제 납품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 한 2.5배 정도 증가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전체 뭐 납품하고 납품 계약과 실제 납품가는 한 70에서 80% 수준으로 조금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렇게 따진다 그래도 작년 매출액인 뭐 845억 이상은 뭐 충분히 농협 납품가로도 맞출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기타 이제 비료들이 이제 생산량이 있고 판매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크게 실적은 개선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는 2만 원 전후에서 이제 2만 원 정도 2만 원대에서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 가격은 2만 4천 원, 손절은 1만 8천 원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료 납품가 상승으로 실적 호전이 예상되는 조비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2만 4천 원, 손절가 1만 8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